인사해. 여자친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뭐지 이 기분은? 너한테 도움 좀 부탁해도 될까? 걔 좋아하는 것 같아. 누구? 석주 여친. 왜 또? 역시 못하겠어. 우리 사귄 지 벌써 3개월째다. 사귄 지 3개월 만에 키스하면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야 요즘에 일주일이면 다 해. 어머 요즘 애들 너무 까졌다 야. 나 진지하다. 암튼 3년 친구하다 3개월 사귄 건데 아직 난 친구 같단 말이야. 나 좋아하긴 해? 좋아하지. 친구로서? 그게 고백은 왜 받아준 거야? 절친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냐? 그럼 고백을 받아준 게 아니라 부탁을 거절 못한 거네. 그렇다고 볼 수 있지? 하긴 거절 못하는 게 컴플렉스였으니까 넌. 어이구 우리 석주 삐졌어? 맛있는 거 먹으라니까? 왜 내가 화만 나면 이래? 내가 돼지야? 먹으면 다 나아져? 이거 혹시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. 그래도 3개월 동안 재밌었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. 이렇게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아. 그럼? 다시 친구로 지내자. 뭐? 어? 어떻게 10초도 고민을 안 해 넌? 너가 부탁하니까. 와 됐다. 괜찮아? 아니 졸라 안 괜찮아.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. 괜찮아.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. 방금 헤어진 여친이 여사친이 돼서 위로해줬다. 무슨 상황이야 이게? 웹드라마야? 난 너의 그런 수다스러운 모습이 좋다. 방금 헤어져놓고 그러지 마라. 그게 더 잔인한 거니까. 지가 찼으면 무서워? 야 이게 찬 거냐? 네가 차게 만든 거지. 그거나 그거나. 힘들면 당분간 보지 말던가. 아니 그 당분간 안 보는 건 보고 싶어서 안 될 것 같아. 무슨 말이야. 됐다고. 그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. 와 진짜 싫다 너.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. 그 아니라 그 너 너 그 내가 나 풀릴 때까지 계속 붙어 다녀. 괜찮아질 때까지. 어. 그게 뭐 같이 있어 달란 거야 말라는 거야? 같이 있어 달라고. 미안. 뭐가 미안한지 알아? 모르겠는데 알 것 같아. 어 석주. 누구? 아, 인사해. 여자친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뭐지 이 기분은? 너네 동갑이야? 아, 응. 그 얘기 많이 들었어. 아, 그 사귄 지 3개월 만에 헤어지고 다시 친구가 된 베스트 프렌드가 있다고 얘기했더니 꼭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.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? 야, 너 왜 그래? 너 표정이 안 좋아. 아니, 나 먼저 가볼게. 어? 야! 이상하다. 저런 애가 아닌데? 계륵 같은 거네. 계륵? 그게 뭐야? 내가 가지긴 싫고 남주긴 아깝고. 그건 너무 나쁜데? 너가 지금 그렇다니까? 석주가 갑자기 새 여친을 데려오니까 기분이 팍 상하면서. 어? 이 새끼? 아니 이 자식이? 벌써? 그런 기분은 아니었나. 본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임을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닐까? 솔직히 석주랑 사귀면서 친구 이상으로 느꼈던 적은 없었거든. 야, 그거랑 이거랑 같아? 원래 사랑은 질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. 석주랑 그 여자애랑 같이 있는 모습이 상상되면서 질투는 점점 심해지고 질투는 집착으로, 집착은 사랑으로. 야, 너 남친 한 번 없는 애가 왜 이렇게 잘 알아? 시비 거는 거? 아니, 그냥 재밌어해서. 원래 남의 연애가 재밌는 거야. 자기 연애는 심각한 거고. 그냥 책을 써보는 건 어때? 완전 잘 팔릴 것 같은데. 너 아까부터 자꾸 조언해주는 사람 볼래? 난 진심인데. 아무튼 어떡할 거야? 어떡하지? 안 보는 방법이 가장 좋긴 한데. 원래 사랑은 안 보이면 멀어지거든. 와 진짜 명언이다 김 박사님. 장난치지 말고. 너 심각하잖아. 근데 같은 반인데 어떻게 안 돼? 아 그러네. 아 맞다. 그 여자애는 어때? 석주 새 여친? 응. 키가 크고 한 170 중반? 얼굴도 작고 하얘. 무슨 외계인이야? 눈은 약간 날카로운 듯 부드럽고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... 근데 너 금방 헤어졌다면서 엄청 자세히 봤네? 어? 하긴 전 남친이 한 달 만에 사귄 새 여친이 그렇게 예쁘면 자세히 보긴 하겠다. 그렇겠지? 저기... 네? 이거 감사합니다. 우리 동갑인데. 아 미안. 아니 고마워. 우리 잠깐 얘기 좀 할래? 응? 석주랑은 언제부터 친구였어? 한 중3 때부터? 엄청 오래됐네. 넌? 나는 고1? 석주 이 자식 나한테 이런 친구 생긴 것도 말도 안 하고. 아
그때 내가 석주한테 고백했었거든. 근데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바로 차였어. 그래서 얘기 안 했을 거야 아마도. 고1 때? 석주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? 응. 누구? 너. 어? 석주는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을 거야. 그때 1년 동안 짝사랑한 친구가 있다고 했었거든.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사귄 건데? 석주가 너한테 차이고 많이 힘들어하길래 토닥여주다가 내가 키스했어. 근데도 석주는 날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너한테 도움 좀 부탁해도 될까? 어떻게? 너는 석주에 대해 많이 알잖아? 석주가 너의 어떤 면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나도 알고 싶어. 나의 어떤 면? 나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. 아니, 넌 예쁘고 귀여워. 솔직하고. 내가 남자였다면 너랑 사귀고 싶었을 것 같아. 뭐? 뭘까? 이 기분은. 석주가 사귄다는 애가 남자였어? 아니, 여잔데? 헐. 왜? 너 걔 좋아하는 것 같아. 누구? 석주 여친. 아, 야, 장난치지 마. 아니, 진짜로. 오늘 김 박사님 너무 갔다. 나 먼저 갈게. 실은 나도 좋아해. 나도. 아, 망했다. 너 진짜 걔 좋아해? 그런 거 같아. 와, 이건 무슨 대막장이니? 뭐가? 남사친이었던 전남친의 새 여친을 좋아하는 거잖아. 너 여자 좋아했어? 아니. 근데 그런가 봐. 진짜 충격의 연속이다. 어? 또 왜? 그럼 나는? 나한테는 설렌 적 없어? 글쎄. 난 여자한테도 남자한테도 인기 없구나.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돼, 김 박사님? 야, 이걸 뭘 어떡하냐? 이거는 연참이나 물어보살이 물어봐도 아무 말도 못할걸? 아니, 처음에는 PD가 어? 이 사연 해꿀잼인데? 하다가도 아니다, 너무 막장이라 내보낼 수도 없겠다 하고 반려할 거야. 그 정도야? 응. 진짜 장난 아니야. 펜트하우스급. 저기, 왜? 우리 응, 친구 할 수 있을까? 우리 지금 친구잖아. 야, 너네 뭐해? 석주 기다리고 있었어. 우리 뭐 먹으러 갈까? 나 배고파. 너도 안 먹었으면 같이 가던가. 응.